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시간이 어렵다. 난 정했어. 나도. 아까부터 정했어. 나 어제부터. 하나, 둘, 셋. 뭐야? 오, 하늘이 제일 맞네. 너 왜? 하늘이 제일 맞네. 어디 내놔도 뭐. 맞아. 하늘이가 항상 미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. 하늘이가 아 진짜. 어디 보내도 약간 걱정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. 아니에요. 어디 내놔도 다른 걱정 안 하고 칭찬받을 걱정만 하기 때문에. 아 진짜 왜 그래? 이 사회에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. 내가 여주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언니라는? 야, 이 남자. 아이고. 아, 말해준 사람 없는데. 하나, 둘, 셋. 일단 약간 해바라기다 보니까 네.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같이 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. 맞아 맞아. 사실 좀 좋은 에너지가 많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. 맞아. 다음 질문 넘어가요. 제가 포커스 금방 네가 문제가 아니야. 캐릭터가 문제고 아 우현 씨. 네 그럼 다음 질문. 같은 배역과 실제 성격이 가장 부합하지 않는 배우는? 하나 둘 선우요. 맞아. 착해요. 네. 착하고 성실한데 맞아. 안 착하고 안 성실한데 불성실한 걸 놓고 탐욕스럽고 맞아요. 바른 맞아. 생활 진짜. 진짜 바른 생활. 그러니까 바른 생활은 아닌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. 이 캐릭터가 너무 얍삽해서 얍삽한 말을 하러 그 씬에 들어가 나는.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. 동현이 형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? 네, 실제 모습은 뭔가 되게 현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약간 동현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역할에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여줘서 감옥할 정도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. 촬영을 하면서 촬영자로 분위기 메이크업을 저 분위기를 메이크업 보여주세요. 자 분위기 씨 메이크업 촬영하면서 촬영자의 분위기 메이크업을 전담할 사람은 거의 비슷해. 하나, 둘, 셋. 아, 박빙인데 아, 되게. 난 관통하겠어. 준비형을 나도 관통하겠어. 현이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이를 보고 저도 좀 처음에 놀랐던 게 이제 초반에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인데 워낙 잘 나가는 그런 그룹이고 하니까 뭔가 좀 빼고 낯가리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혼자 먼저 와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 형들한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많이 말 많이 하고 동생이에요. 심지어 주혁이랑 지수는 어 맞아 현이한테 동생이에요. 근데 중요한 동생들도 발전기 형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 분위기 메이커요 진짜. 감사합니다. 코스모에서 만나요.